대구에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왜 오셨냐? 제가 방 어디 초대를 받았어요. 축제에 촬영하러 오래요. 와우! 광주 김치축제라고 하는 행사장에 와서 촬영을 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대구에 어머니 남도 김치 좋아한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림 나온다고. 대구에서 오시냐고 그래.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촬영 갑니다. 저희는 지금 소안지구에 맛있는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무기다 무기. 이거 무기. 따로 그렇게 담아야 돼. 엄마 순두부 한번 도와줘. 나 순두부 좋아. 저는 그렇게 담아야 돼. 엄마 갈게. 이거 큰 거 한 덩어리 갖고 가서 먹으면 되겠네. 야 음식 엄청 많습니다. 나 두 개만 하나씩. 야 샐러드 종류도 엄청 많고요. 이건 볶음 짬뽕인 것 같고, 이거 쟁반 짜장인 것 같아요. 야채는 바로 가지러 오자. 예, 알겠어요. 이거 조금만. 카레라 해서. 오늘 이게 아마 닭가슴살 같은데? 닭가슴살 샐러드. 이거 하라고? 이거 말고?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닭가슴살 안 보는 것 같은데. 닭가슴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 왜? 그 맛살. 맛살 같은 거. 게맛살? 어. 이거 접시 한 개 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접시 여기. 내가 들게요. 요거 조금, 요거 볶음짬뽕. 뭐 햄 해산물 많이. 해산물 어때? 꼭 홍합. 누가 해줘? 꽃게. 게다 게. 꽃게. 해산물. 해산물. 양배추 같은데 이거 양배추. 내가 볶음짬뽕 좋아해. 야끼 우동이라고 하지?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짜장면이야. 엄마 갈게. 엄마 이런 거 소화되나? 됐어. 소화되려나? 갈비네. 돼지갈비 아니야? 몰라. 됐어. 이게 있는데 뭐 돼지갈비는 아니야. 두개가 있어가지고. 야채는 한꺼번에 엄마가 하려고. 그 야채는 한꺼번에? 잘못했네. 엄마 그 마늘이랑 양파는? 된장은 안 떠오르. 부추랑 순대. 엄마 좋아하잖아. 나 이거 좋아한다. 그럼 순대 한 두 개만. 맛마고 세 개. 오케이. 이거 새우인 것 같아. 새우 두 개. 새우 두 개. 이제 이게 돈가스. 마늘 등심 돈가스. 적혀 있구나. 마늘 등심 돈가스. 이거는 등심 돈가스. 그러고. 돈가스 소스. 그거는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저기 소스는 내가 따로 챙겨. 뭐 그만? 또 갔다 오셔. 이거 먹어. 햄. 아 맞. 이거는 감자튀김. 이건... 뭐가 엄청 많아요. 이게 된장찌개인 것 같은데. 와 해산물 봐. 어마어마합니다. 오호. 엄마 이 된장찌개 봐. 해산물. 우와. 이거는 이따가 디저트로 먹자.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뒤에 손님들 얼굴이 출연할까봐 이게 지금 카메라 세팅이 좀 어렵습니다. 알아서 들고 먹을게요. 냉곰. 아, 냉곰부터 먼저 먹어. 음식을 들고 드세요.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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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런 거 안 좋아해. 뭐? 쌈 한 번 사줄게. 이게 돼지갈비 뭐 있어? 돼지갈비. 와, 이 집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궁금해. 자, 여기가 돈테, 돈가스 뷔페거든요? 돈가스 말하는 뷔페. 엄마, 맛있어. 진짜 귀하다. 고기가 탄탄해. 탄탄해. 돈가스 합격. 태극기. 엄마 소스가 이거 매콤하게. 어? 뭐야? 이거 새우 아니야, 닭고기야. 소란대로 세운데 닭고기야. 닭고기. 닭고기. 이게 닭고기. 새우 없어. 돈가스가 아주 매력적이다. 이건 마늘 돈가스인데, 그건 일반 돈가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비주얼 눈 돌아가. 엄마 이거 고향만살 아니다. 그냥 게살이야. 엄마 좋아하는데. 게살이 게살. 엄마 게살 좋아해. 엄마 게? 게 제일 좋아해. 등짜덕인데? 아예 달렸구나. 돼지 가입이랑 막 구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맛도 좋다. 너무 찍어 먹네. 너도 저거 저라고 끝났다. 근데 선택장이야, 선택장. 그거 3만 원. 이거 훨씬 안 돼. 약기 우동이라고 하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맛있어. 일반 중국집 음식보다 맛있어. 이게 잘못했는데 불맛 팍 난데. 불맛이 팍 나요. 그냥 이게 약기 우동 하나만 해도 12,000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거 제일 맛있어. 저희 어머니 돼지고기 좋아해요. 짜장면 맛있어. 맛있어. 안 짰다. 안 짰죠. 애도 좋아. 와.
청양고추라고 할 거야. 맞죠? 외국 고추. 헬라핑. 묵힌 거야. 기분 좀 매워. 어이 고추라 해. 외국 고추. 이게 진짜 맛있어. 강아지. 아, 되게 맵네. 와, 이거 붕어야, 이거. 면이 부르지도 않고, 이거. 왕도 와서 나랑 싸치다. 목도리, 이거 잘 살아. 야, 그런 개는 안 좋아한다. 핑크랩 좋아한다. 이 음식 구성이 이 정도면요. 2만원 정도에. 그럼. 온다니. 야, 이건 깡패랑 너무 하는데. 금월드가. 금월드. 7,000원도 하고. 전부 다 그렇더만, 야. 금월드보다는 이제 육, 그, 거기는 풀떼기가 좀 많고. 여기는 근데 고기들이 많아. 그 집에서 이런 수준 아니잖아. 조개 하나 드셔봐. 뭐라, 뭐라. 김경희 씨, 내가 이렇게 드리면, 꼭 받아 드시오. 시청자들 분위기도. 왜 힘들어? 시청자들도 그러잖아. 저 중년의 아저씨가 저렇게 살갑게 굴기 쉽지 않을 텐데. 살갑게 군다고. 엄청 다양해요. 지금 뒤에 원두커피부터 시작해서 뭐 소정과 뭐 많아요. 야, 이거 진짜 된장찌개. 이거 꼭두에 된장찌개 꼭두에 해물되는 게 엄청 맛있나? 돈가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등심 돈가스 마늘보다 이게 더 나았어요. 그리고 중화식 볶음밥도 또 왔고요. 양송이 크림스프 이걸 제일 먼저 먹어야 돼. 내가 여기를 돌아봤는데 이 집 사장님 전직 중화요리 전문 요리사인데 기본 베이스가 거의 중화요리 스타일이에요. 튀기고 볶고 튀기고 거기다가 뭔가 이제 표준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제가 볼 때 이 집의 1위는 이거 아니고요. 이 등심도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소스가 엄청 맛있어요. 더 떠올게요. 돈가스 전문집이라서. 야, 스프. 우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사장님 보셨죠? 깜짝 놀란 맛이에요. 와, 진짜 깊이가 나네. 일단 다 와, 스프 깊이가 장난 아니야. 우와. 먹었다. 오. 굉장히 깊어. 양성미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양성 많이 하나. 버섯 맛이 확 나. 너무 맛있다. 볶음밥으로 기름. 괜찮아. 그냥. 아, 맛있겠지, 얘가. 계란에서. 밥 중에 잘 볶았다. 네, 그 내 말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24장님이 한가지로. 한마디로 허술한지. 어, 허술한지. 민맛이 없어.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밀도가 높고 짜지가 않아. 그러니까 짜고 단 그 자극적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주고요. 여러 번 본맛이, 여러의 본맛이 맛보게 합니다. 이야, 굴맛 제대로 나. 오늘 아예 제대로 나. 오늘 이거 좋아하는데 지금 돈가스 때문에 이거 안 먹냐? 고기 참 좋아하는데.
이게 앞으로 옛날 생각나, 진짜 옛날 돈까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뭐 그 돈까스. 이게 고기가 엄청 탄탄해요. 고기가 간단해. 껍질을 바가지랑 추가리. 보통 그 왜 동네 그 김밥천국 이런 데 가면 조금 딱 고기 좀 해고 반죽이 반죽 두껍게 하잖아. 이거 안 해요. 이제 호수도 진짜 맛있어. 오늘 또 오디오 엄청 물릴 거예요. 손님들 바글바글 해요. 열대가 안 떠나오고. 제가 돼지고기, 돼지갈비 좋아하는데 이 집에 그 돈가스 때문에 시체 못 봐요. 이게 저도 이 과일 이름을 몰라요. 멍게같이 생긴 건데요. 이걸 까면 무화과는 맥거리 안 돼. 요런 이게 나오거든요. 요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요거트 갖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되게 질 높은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여자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젓가락으로 먹어. 여자들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달라드로 아이스크림 한잔 먹어. 멜론이요. 멜론 아이스크림. 맛있지? 색깔이 멜론 아니야? 나 돼지 맛 좋아. 요거트. 여기 이 껍데기 엄청 좋아졌어. 깝짜름하네. 만족해요? 만족할 만한 집이 될 것 같아. 그렇지. 김치축구에서 만나요.